아름다운 석양이 내려앉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지친 하루를 어루만져주는 푹신한 이불 속에서 때로는 따뜻한 때로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영화 속 한 장면을 만나보세요. 하루 1분 감성영화. 'Isn't everything we do in life a way to be loved a little more?'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것들은 좀 더 사랑받기 위한 게 아닐까? 1995년도에 나왔던 영화 Before Sunrise, 그 속에서 찾은 명대사입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연인의 투정도, 당신이 무심코 짓는 작은 표정도 어쩌면 모두 사랑을 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파리로 돌아가는 셀린과 비엔나로 향하는 제시, 기차 안에서 우연히 만난 그들은 짧은 시간에 서로에게 빠져듭니다. 그림 같은 도시와 꿈 같은 대화 속에서 발견한 서로를 향한 강한 이끌림은 풋풋한 사랑으로 물들어 가는데요. 밤새도록 계속된 그들의 사랑 이야기 끝에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고 그들은 헤어져야만 합니다. 단 하루, 사랑에 빠지기 충분한 시간, 낭만적인 로맨스가 다시 피어오르는 영화 Before Sunrise. 한마디 명대사로 이 영화를 느껴보세요. Isn't everything we do in a life a way to be loved a little more?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것들은 좀 더 사랑받기 위한 게 아닐까?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영화 명대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의 말의 구조는 우리말과 조금 다른 양상을 띠는데요. 한국말은 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하죠. 영어는 아주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는 뭐뭐 했다라는 말을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런 큰 구조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구조를 머리로 계속 익히는 것보다는 몸으로 체화시켜서 내가 자연스럽게 듣고 말하게 하는 게 좋은데 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은 그 영어의 문장들을 많이 이해하고 체화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얘기해 보는 겁니다. 저와 함께 지금부터 영화 대사를 한마디 한마디씩 계속해서 따라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했죠? 네, Isn't everything we do in life 라고 했습니다. 네, everything we do 라고 하면 모든 거는 모든 건데 어떤 모든 것이죠? We do,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죠. 언제 했죠? In life. 자,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것인데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인생에서 말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의 구조와는 다르게 정보를 하나씩 하나씩 주게 됩니다. 그 구조에 한번 같이 익숙해져 보세요. 그리고 뭐뭐가 아닐까라고 했기 때문에 isn't가 가장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isn't everything we do 라고 한다면 네, 우리가 인생에서 하는 것들은 뭐뭐가 아닐까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뭐뭐가 아닐까라고 질문했는데 무엇이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는 a way to be loved. a way 어떤 방법은 방법인데 to be loved 사랑받기 위한 방법이죠.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love라는 말을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사랑을 해서 내가 사랑을 받는다면 수동태, 네, 우리가 수동태라고 흔히 말하는 BPP 형태를 사용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to be loved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정보 조금 더 라는 a little more 이라는 말을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이 A little more는 조금 더라는 말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표현인데요. 관련된 몇 가지 표현 또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ust a little more 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라는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 어떤 나사 같은 거를 조금 더 쨘다고 하면 tighten a screw a little more 이라고 합니다. 그런 나사를 조금 더 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more than a little 혹은 more than a little bit 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적지 않게라는 의미를 나타내 줍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 짧은 의미단이 세 개로 나뉠 수 있는데요. Isn't everything we do in life? 그 다음 a way to be loved? 그 다음 a little more?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 문장으로 본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하는 것들은 뭐뭐가 아닐까? 그 다음 뭐뭐가 아니죠? 더 사랑받기 위한 게 아닐까? 어떻게요? 조금 더. 이렇게 세 가지 느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한번 저와 함께 따라 말해 볼게요. 우리가 인생에서 하는 것들은 뭐뭐가 아닐까? 어떻게 하면 되죠? Isn't everything we do in life. 한 번 더. Isn't everything we do in life. 사랑받기 위한 방법.
A way to be loved. 한 번 더. A way to be loved. 자, 조금 더는 영어로 뭐라고 했죠? A little more. 한 번 더. A little more. 자, 그러면 한 번에 뭉쳐서 얘기해 볼게요. It's in everything we do in life. A way to be loved. A little more. 조금만 더 빨리 해볼게요. It's in everything we do in life. A way to be loved. A little more.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말해보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영화 Before Sunrise를 한번 보면서 이 대사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여기까지 저와 함께 영화 명대사 연습해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아름다운 석양이 내려앉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지친 하루를 어루만져주는 푹신한 이불 속에서 때로는 따뜻한 때로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영화 속 한 장면을 만나보세요. 하루 1분 감성 영화. 'I'm not a smart man, but I know what love is.' 전 똑똑하지 않지만 사랑이 뭔지는 알아요. 1994년도에 나왔던 영화 'Forrest Gump' 그 속에서 찾은 명대사입니다. 사랑하면 바보가 된다고들 말합니다. 자신을 모두 지키며 사랑을 한다는 건 거짓말이 아닐까요?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은 거야. 내가 무엇을 고를지 아무도 모른단다. 불편한 다리, 남들보다 조금 떨어지는 지능을 가진 외톨이 소년 포레스트 검프. 헌신적이고 강인한 어머니의 보살핌과 콩깍지 첫사랑 소녀 제니와의 만남으로 사회의 편견과 괴로움 속에서도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성장합니다. 하지만 영원히 행복할 것만 같던 시간도 잠시 어머니가 병에 걸려 죽음을 맞이하고 첫사랑 제니 역시 그의 곁을 떠나가며 다시 한번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포레스트는 진정한 삶의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제시하는 감동적인 영화 포레스트 검프. 한마디 명대사로 이 영화를 느껴보세요. I'm not a smart man, but I know what love is. 전 똑똑하지 않지만 사랑이 뭔지는 알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대사를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I'm not a smart man. 나는 뭐뭐다 라고 어떤 내가 하는 동작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나의 상태를 설명해 준다면 비동사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보통 am, are, is로 나뉘게 되는데 나, I가 등장했을 때는 am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I'm a smart man 이라고 해주면 되는데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했으므로 I'm not a smart man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뭔지는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But I know what love is. 여기서 what은 무엇을 원하니? What do you want? 이것은 무엇이니? What is this? 처럼 음음물에서 무엇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어와 동사가 위치가 바뀌어서 what 다음에 종사, 주어가 순서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what this is가 아니라 What is this?가 된 것이죠. 하지만 I know what love is처럼 이 문장의 첫 시작이 아니라 문장의 중간부터 what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선요. 주어 동사 위치를 굳이 바꿔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이 뭔지 알아 라고 했으면 I know what love is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뀌지 않았죠. 자, 예를 들어서 나는 그가 무엇을 하는지 안다 라고 하면 I know what he is 혹은 이게 뭔지 말해줘 라고 하면 Tell me what this is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원모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But I know what love is 하지만 사랑이 뭔지 그것이 뭔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강세는 what에서 조금 세게 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know what love is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 문장 얘기해 볼게요. 전 똑똑하지 않지만 사랑이 뭔지 압니다. I'm not a smart man, but I know what love is.
네, 저와 함께 두 번 같이 따라 말해볼게요. 저는 똑똑하지 않습니다. I'm not a smart man. 한 번 더. I'm not a smart man. 하지만 저는 사랑이 뭔지 알아요. But I know what love is. 한 번 더. But I know what love is. 한꺼번에 붙여서 해볼게요. I'm not a smart man, but I know what love is. 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 나왔던 명대사 같이 해봤고요. QR코드 타고 가시면 영화 읽어주는 남자의 포레스트 검프 영화 설명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익숙한 영화인 만큼 한 번 더 보면서 그 느낌을 살려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석양이 내려앉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지친 하루를 어루만져주는 푹신한 이불 속에서 때로는 따뜻한, 때로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영화 속 한 장면을 만나보세요. 하루 1분 감성영화 Just tell me what you want, and I'll be there for you.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말만 해. 내가 널 위해 그것이 되어줄게. 2004년도에 나왔던 영화 노트북 속에서 찾은 명대사입니다. 17살, 노아는 밝고 순수한 엘리를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둘은 빠른 속도로 서로에게 빠져드는데요. 그러나 이들 앞에 놓인 장벽에 막혀 이별하게 됩니다. 24살, 엘리는 우연히 신문에서 노아의 소식을 접하고 잊을 수 없는 첫사랑 앞에서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요. 17의 설렘, 24의 아픈 기억, 그리고 마지막까지. 온 우주에 너와 나 단 둘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만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누구나 너만 사랑할 거야 와 같은 의지와 약속을 남발하곤 합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will입니다. 뜨겁게 사랑에 빠진 젊은 날, 헤어짐과 만남, 그리고 점차 기억을 잃어가는 치매 아내와 함께 맞이하는 영화 노트북. 하지만 이 영화가 더 아름다운 건 생의 마지막까지 지켜졌던 사랑의 약속 때문 아니었을까요? 이 영화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한마디 명대사로 이 영화를 느껴보세요. Just tell me what you want, and I'll be there for you.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말만 해. 내가 널 위해 그것이 되어줄게. 그럼 저와 함께 이 표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Just tell me what you want.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말만 해. 네, 가장 먼저 just tell me 라고 했는데요. 주어 없이 바로 동사부터 나오면 원래는 명령문이라고 해서 좀 강요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인들 사이에서도 오빠만 믿어, 그거 그냥 줘, 이런 식으로 막 명령한다는 느낌보다는 간단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도 있죠. 그래서 어떤 그 상황이나 맥락이나 그 감정에 따라서 명령하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빨리 가볍게 얘기하는 느낌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니까 그 상황 자체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명령하는 건 아니죠. Just tell me, 그냥 얘기해. 요 정도 느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뭘 얘기하죠? What you want. 네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할 때는 what이란 표현을 사용해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what은 what do you want? What is this? 이런 표현들처럼 의문문에서 무엇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어와 동사가 순서가 바뀌어서 what this is가 아니고 what is this?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데요. 하지만 what이 문장 중간에 나오는 경우,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나타내 주는 경우에는 이 what 다음에 주어 동사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원하니라고 무엇이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What do you want?가 되지만 너가 원하는 것을 얘기해라고 한다면 What you want? 네, 주어 동사 순서 그대로 나왔죠?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 얘기해라고 하면 Just tell me what you want.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표현은 내가 널 위해 그것이 되어줄게 And I will be there for you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will은 앞서 말한 대로 어떤 의지를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의지는 의지인데 미래를 향한 의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뭐 할 거다라는 미래 표현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엄청 계획을 세워서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그 당시에 내가 뭐뭐 할 거야 라고 순간적인 의지를 나타내주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 내가 그거 되어줄 거니까 라고 그 순간의 의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느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will be that.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will be까지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것이 되어준다니까 I will be that. 누구를 위해죠? 네, 너를 위해니까 for you까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문장 and I will be there for you. I will be there for you.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꺼번에 해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만 해. Just tell me what you want. 내가 널 위해 그것이 되어줄게. And I will be there for you. 네, I will be there for you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자, 한꺼번에 한번 해볼게요. Just tell me what you want. And I will be there for you. 네, 이 표현이 많이 연습됐으면 진짜 감정이 특히 영화 대사고 이 상황을 다 아시니까 내가 진짜 이런 상황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그런 마음으로 얘기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뭐 발령기긴 하지만 네, 최대한 감정이입을 해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무엇이든 말만 해. 내가 널 위해 그것이 되어줄게.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죠? Just tell me what you want and I will be there for you. 감정을 입을 하니까 조금 더 잘 말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여러분들도 이 상황을 이해한 다음에 이 표현을 여러 번 따라 말하고 입에 붙으면 꼭 감정이기까지 해서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저와 함께 영화 대사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석양이 내려앉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지친 하루를 어루만져주는 푹신한 이불 속에서 때로는 따뜻한 때로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영화 속 한 장면을 만나보세요. 하루 1분 감성영화.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person.' 당신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요. 1997년도에 나왔던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여기서 나온 명대사입니다. 모두가 싫어하는 괴팍한 작가 멜빈과 병든 아들에 대한 애무로 자기 삶을 포기해온 식당 종업원 캐럴의 사랑을 다룬 제임스 브룩스 감독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어쩌면 가장 깊은 사랑은 당신이 아닌 나에게 더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 영화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이 한마디 명대사로 영화를 느껴보세요.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person. 당신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요. 이제부터는 이 표현을 저와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니까 조금만 힘을 내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처음에 뭐라고 하고 있죠? 네, You make me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make는 여러분들께서 사역동사라고 알고 계셨을 거예요. 사역동사고 또 다른 표현에 비해 make가 좀 약하게 시키는 사역동사다 이렇게 알고 계셨는데 이게 좀 어렵게 와닿는 분들께서는 좀 더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물건 같은 걸 만든다고 하죠. 네, 물건을 만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하게 만든다 이렇게 할 때도 이 make란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로 하여금 어떤 것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야 네가 나를 미치게 만들었어 아니면 행복하게 만들었어 혹은 내가 원래 평소에 이런 거 잘 안 했는데 야 너 때문에 이거 하고 있다 야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표현할 때 make란 표현을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ou make me 라고 하면 네가 나를 어떻게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뒤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뭐뭐가 되고 싶다, 어떤 상태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잘 아는 want, 원하다는 표현 뒤에 want to be까지 나와주시면 됩니다. 이 be는 어떤 상태를 나타내주는 그런 동사죠. 그래서 want to be 하면 뭐뭐가 되고 싶다 라는 표현을 나타내줍니다. 그래서 내가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했으니까 wanna be a better person. 네, want to be는 네, 구어체에서 편하게 사용하다 보면 wanna 이렇게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wanna be a better person,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당신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 말은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person. 네, 너무 길면 중간에 살짝 나눠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You make me, you make me 연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wanna be a better person, wanna be a better person 이거 연습해 주시고 두 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person. 한 번만 더 해볼게요.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person. 네, 내가 직접 이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하고 뭐 사랑하는 연인이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이나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야, 네가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었어. 네, 이거를 좀 감정을 끌어올려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두 번만 같이 해볼게요.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person. 조금 더 천천히 하면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person. 네, 속도는 지금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오히려 조금 더 천천히 하면서 리듬을 타면서 얘기해 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루 1분 감성 영어에 있는 네, QR코드를 타고 가시면 제임스 베이의 If You Ever Wanna Be In Love 이라는 네, 뮤직비디오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음악과 함께 영화 대사를 외우신다면 조금 더 감성적이고 네, 좀 더 편하고 이렇게 공부 느낌이 아니고 편하게 즐긴다는 느낌으로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own 석양이 내려앉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지친 하루를 어루만져주는 푹신한 이불 속에서 때로는 따뜻한 때로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영화 속 한 장면을 만나보세요. 하루 1분 감성 영화. You are pretty much the only thing that makes me wanna get up in the morning. 당신이 저를 아침에 일어나고 싶게 만드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2016년도에 나왔던 영화 Me Before You 그 속에서 찾은 명대사입니다. 존엄사와 로맨틱 코미디 어쩌면 너무도 거리가 먼 두 테마를 담고 있는 이야기로 로맨틱한 장면들 뒤에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그 선택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잔잔하지만 묵직한 질문들이 뒤따라온 영화 Me Before You 이 영화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한마디 명대사와 함께해보세요. You are pretty much the only thing that makes me wanna get up in the morning. 당신이 저를 아침에 일어나고 싶게 만드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이 표현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 짧은 의미 단위의 반복이 긴 문장으로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짧은 문장들을 이 짧은 의미 단위들을 열심히 연습한 다음에 붙여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You are pretty much the only thing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you are the only thing 한다면 당신은 유일한 것이다. 이 thing은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을 표현할 때도 thing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맥이나 이 상황에 따라서 아 여기서는 그냥 사람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you are the only thing 당신이 유일한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냥 유일한 사람이 아니고 당신이 거의 유일한 사람이다 정말 이 의미를 좀 더 강조해 주고 싶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pretty much가 있습니다. pretty는 뭐 꽤나 상당히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much는 많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두 단어가 합쳐지면 거의라는 의미를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 끝났어가 아니고 나 거의 끝났어 라고 한다면 I'm pretty much done 이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고요. 이거 거의 끝났어 라고 한다면 It's pretty much over 이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pretty much를 붙여줌으로써 뭐 거의라는 의미가 전달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거의 유일한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You are pretty much the only thing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You are pretty much the only thing. 자, 그 다음 당신은 거의 유일한 사람인데 어떤 유일한 사람이냐면 저를 아침에 일어나고 싶게 만드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짧은 의미가 하나씩 하나씩 블록처럼 전달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That makes me wanna get up in the morning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맨 처음에 That makes me 라고 했죠.
이 make는 우리가 뭐 약하게 시키는 사역동사라고 알고 계신 분도 계신데 이 표현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아 누구로 하여금 뭐 어떻게 하게 만든다 뭐 나로 하여금 뭐 숙제를 하게 만든다든지 나로 하여금 원래 가지 않는 곳에 가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라고 할 때 이 make란 표현을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makes me라고 하면 나를 어떻게 만드는 거죠. 그 뒤에는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만 나와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wanna get up 이라고 했습니다. want to라고 하면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wanna get up 하면 일어나고 싶은 겁니다. 언제죠? in the morning, 아침에 일어나고 싶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that makes me, 아 나를 만듭니다. wanna get up in the morning, 아침에 일어나고 싶게 만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하나씩 의미가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쭉 합쳐서 얘기해보면 That makes me wanna get up in the morning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That makes me wanna get up in the morning. 네, 천천히 하면 That makes me wanna get up in the morning. 네, 속도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충분한 리듬을 타면서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한번 붙여서 해볼까요? 당신이 거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You are pretty much the only thing. 저를 아침에 일어나고 싶게 만드는 That makes me wanna get up in the morning. 네, 쭉 얘기해보면 You are pretty much the only thing that makes me wanna get up in the morning.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여기서만 그치지 말고 내가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이 문장이 좀 자연스럽게 뱉어지는 정도면 그때부터는 정말 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나 아니면 뭐 아들이나 딸이나 아니면 뭐 어른일 수도 있겠죠. 혹은 이런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뭐 치킨 같은 음식을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뭐 치킨을 그냥 이렇게 thing이라고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삶의 의욕이 없었는데 이 아침에 먹을 치킨을 생각하니까 눈이 번쩍 떠지는 사람이라면 이 표현도 괜찮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감정이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해볼까요? 당신이 저를 아침에 일어나고 싶게 만드는 거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You are pretty much the only thing that makes me wanna get up in the morning, really. 네, 이렇게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오늘 미 비포유에 나왔던 대사 같이 한번 배워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아름다운 석양이 내려앉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지친 하루를 어루만져주는 푹신한 이불 속에서 때로는 따뜻한 때로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영화 속 한 장면을 만나보세요. 하루 1분 감성영화. If we are meant to meet again, we will. 만날 운명이라면 만나게 돼요. 2001년도에 나왔던 영화 세렌디피티. 그 속에서 찾은 명대사입니다. 운명적인 만남에 대한 로맨틱 코미디 세렌디피티. 주인공들은 10년 전에 커플이었고 현재는 각자 피앙세와 3,000마일이라는 거리적 장애물이 있지만 이들이 만날 운명이라면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영화 세렌디피티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운명이라고 부르기보단 세렌디피티라고 부릅니다. 눈 내리는 뉴욕 거리, 크리스마스 이브, 뜨거운 청춘, 사랑에 빠지지 못할 이유가 없는 완벽하게 로맨틱한 영화 세렌디피티. 이번 주말엔 낡은 로맨스 영화와 함께 사랑에 빠져보는 건 어떠세요? 이 영화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한마디 명대사와 함께 보세요. If we are meant to meet again, we will. 만날 운명이라면 만나게 돼요. 이제부터 저와 함께 이 영화 표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뭐라고 하고 있죠? If we are meant to meet again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Be meant to 그리고 동사가 붙는다면 뭐뭐 할 예정이거나 뭐뭐 하기로 되어 있는 그런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딱딱하게 외우기보다는 이미지로 기억하는 게 좋은데요. 이 표현은 운명 정도의 느낌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는 운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 If we are meant to meet again 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만날 운명이라면 이라는 사실을 전달해 줍니다. Meet again 하면 다시 만나다 라는 의미죠. 그리고 We will 이렇게 끝냈습니다.
원래 의미는 We will meet again 이라고 다 써줘야 되지만 영어에서는 단순하게 반복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We will 이라고만 얘기해도 아 다시 만나는 meet again이 생략되어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If you're meant to meet again, we will. 그리고 이 표현과 더불어서 be meant to가 아니고 그냥 mean to라고 한다면 뭐뭐 할 셈이다 라는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어떤 일을 후회하거나 미안해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럴 때는 뭐뭐 할 의도가 아니었어. 나 그럴 뜻은 없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영어는 didn't mean to 동사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라고 한다면 I really didn't mean to do it 이렇게 표현해 주고요. 저는 당신을 난처하게 할 의도는 없었어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라고 한다면 I didn't mean to embarrass you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 어떤 동사를 넣었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바꿔보시거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예제들을 같이 한번 익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영어 문장 말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했죠? If we are meant to meet again, we will.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석양이 내려앉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지친 하루를 어루만져주는 푹신한 이불 속에서 때로는 따뜻한 때로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영화 속 한 장면을 만나보세요. 하루 1분 감성영화. Whatever you say is too late. I don't love you anymore. Goodbye. 뭐라고 말하든 이미 늦었어. 난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안녕. 2004년도에 나왔던 영화 Closure, 그 속에서 찾은 명대사입니다. 런던의 도심 한복판, 부고 기사를 쓰고 있지만 소설가가 꾸민 댄은 출근길에 눈이 마주친 뉴욕 출신 스트립댄서 앨리스와 운명적인 사랑에 빠집니다. 그녀의 삶을 소재로 글을 써서 드디어 소설가로 데뷔하게 된 댄은 책 표지 사진을 찍기 위해 만난 사진작가 안나에게 앨리스와는 또 다른 강렬한 느낌을 받습니다. 안나 역시 댄에게 빠져들었지만 그에게 연인이 있음을 알게 되고 우연히 만난 마초적인 의사 레리와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댄의 끊임없는 구애를 끊지 못한 안나는 그와의 관계를 지속하고 이 둘의 관계를 알게 된 앨리스와 레리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내뱉는 순간 후회하고 마는 이별의 말. 후회, 아쉬움, 그리움, 쓸쓸함, 그리고 가슴 아픈 사랑이 공존하는 시간. 이 영화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한마디 명대사와 함께 해보세요. Whatever you say is too late. I don't love you anymore. Goodbye. 뭐라고 말하든 이미 늦었어. 난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안녕. 지금부터 이 표현 저와 함께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Whatever you say is too late 라고 했어요. 앞에서 whatever 이라고 한다면 뭐뭐일지라도 어떤 뭐뭐이든 뭐뭐일지라도 라는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영화 대사처럼 뒤에 주어 동사와 함께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화에서 단독으로 사용될 때도 많습니다. 가볍게 뭐 아무래도 좋아 라고 대답하고 싶을 때 whatever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미드나 영화를 보면 가끔씩 만나볼 수 있는 표현일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거 하는 거 어때? 뭐 산행하는 거 어때? 라고 하면 whatever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주어 동사가 뒤에 붙어서 whatever you say, 네가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is too late. 그냥 is late는 그냥 늦었다라는 의미지만 중간에 too가 붙어서 너무 늦었다, 네, 이미 늦었다 그런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is too late, 너무 늦어버렸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해볼까요? Whatever you say is too late. 한 번 더 해볼게요. Whatever you say is too late. 네, 그 다음 표현은 I don't love you anymore. 네, 굉장히 슬픈 표현이죠. I don't love you. 네, 우리가 잘 아는 I love you의 부정, don't을 붙인 표현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anymore 이라고 하면 더 이상이라는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한다면 I don't love you anymore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goodbye, 안녕 이라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I don't love you anymore. Goodbye.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려운 게 없는 반면 쉽게 입에서 나오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이렇게 쉬운 표현일수록 확실하게 여러 번 말해서 내 걸로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지금부터 이 대사를 저와 함께 두 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ever you say is too late. I don't love you anymore. Goodbye. 자, 정말 이별을 앞두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슬픈 감정으로 한번 다시 얘기해 볼게요. 뭐라고 하면 되죠? Whatever you say is too late. I don't love you anymore. Goodbye. 네, 조금 어글거려도 상관없습니다. 네,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표현을 확실하게 가져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영화를 확실하게 느껴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어글거리더라도 어색한 연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사 다시 한번 말하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ever you say is too late. I don't love you anymore. Goodbye.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석양이 내려앉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지친 하루를 어루만져주는 푹신한 이불 속에서 때로는 따뜻한, 때로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영화 속 한 장면을 만나보세요. 하루 1분 감성영화. 'I'd rather die tomorrow than live 100 years without knowing you.' 1995년도에 나왔던 영화 포카혼타스, 그 속에서 찾은 명대사입니다. 피로하고 건태로운 하루, 당 충전이 시급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럴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만큼 달달한 게 또 어디 있을까요? 이 영화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한마디 명대사와 함께 해보세요. I'd rather die tomorrow than live 100 years without knowing you. 당신을 모르는 채로 100년을 사느니 차라리 내일 죽는 것이 낫소. 조금 어글거리지만 감동적인 이 대사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길어 보이니까 의미 단위별로 나눠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I'd rather die tomorrow 라고 했죠. 여기서 would rather 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네, 그래서 원래 I would rather 이라고 얘기해 줘야 되지만 구어체에서 빨리 얘기하다 보면 그냥 I'd 이렇게 D 사운드만 아예 살짝 붙게 돼요. 그래서 I'd rather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약간 빨리 말하다 보면 들릴 듯 말 듯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자, 다시 해볼까요? 차라리 내일 죽는 것이 낫겠어. I'd rather die tomorrow. 네, 그 다음에 100년을 사는 이라는 정보를 했어요. 그럴 때는 than live 100 years. 네, 어떤 비교를 할 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than입니다. 그래서 그냥 live 100 years 하면 100년을 살다라는 말이지만 뭐 100년을 사는 것보다 이렇게 얻는 거랑 비교를 할 땐 than을 붙여주면서 than live 100 years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정보, without knowing you, 당신을 모르는 채로 라고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without 하면 뭐뭐를 제한다는 느낌이죠. knowing you, 당신을 알다, 그래서 당신을 알지 못하는 채,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얘기할 때는 당신을 모르는 채로 100년을 사느니 차라리 내일 죽는 것이 낫소. 하지만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주인공과 동사와 그 다음에 그 동사가 뭐라는지 이렇게 사건의 순서별로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보면 조금 더 실마리가 더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문장들을 접하다 보면 이런 실마리를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죽는 게 나, 100년을 사느니 말이야, 당신을 모르는 채로 말이야, 이런 식으로 영어 문장들이 점점 이어가게 되니까 이 구조 자체에 익숙해지는 노력을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영어로 해볼게요. 하나씩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죽는 것이 낫소. I'd rather die tomorrow. 한 번 더. I'd rather die tomorrow. 100년을 사느니 뭐라고요? Than live 100 years. Than live 100 years. 당신을 모르는 채로. Without knowing you. Without knowing you.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번에 이어서 쭉 한번 가볼게요.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죽는 것이 낫소. 100년을 사느니 당신을 모르는 채로. I'd rather die tomorrow than live 100 years without knowing you.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좀 감정을 담아서 좀 절절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가볼게요. I'd rather die tomorrow than live 100 years without knowing you. 네, 이렇게 발연기를 같이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듣는 것보다는 그냥 조그만한 목소리라도 천천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입을 움직여야지 우리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아름다운 석양이 내려앉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지친 하루를 어루만져주는 푹신한 이불 속에서, 때로는 따뜻한, 때로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영화 속 한 장면을 만나보세요. 하루 1분 감성영어. 'You are the reason I am.' 당신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2001년도에 나왔던 영화 'Beautiful Mind', 그 속에서 찾은 명대사입니다. MIT 교수로 승승장구하던 내시는 정부 비밀요원 윌리엄 피처를 만나 냉전시대 최고의 엘리트들이 그러하듯 소련의 암호유독 프로젝트에 비밀리에 투입됩니다. 하지만 정작 그를 당황하게 한 것은 몇만 개의 암호가 아닌 사랑이란 인생의 난제였습니다. 자신의 수업을 듣던 물리학도 알리샤와 사랑에 빠진 그는 난생 처음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둘은 행복한 결혼에 골인하게 됩니다. 알리샤와의 결혼 후에도 존은 윌리안과의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수행합니다. 하지만 점점 소련 스파이가 자신을 미행한다는 생각에 존은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목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끝까지 자신의 일을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영혼의 빛이 점점 꺼져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뽀송뽀송하지 않은 짠내 가득한 내 삶에도 그대가 있어서 살아갈 맛이 납니다. 당신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해 줄 수 있겠죠? 뭐라고 하면 되죠? You are the reason I am. 당신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영화 표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You are the reason 이라고 한다면 reason이 어떤 이유죠? 당신은 뭐뭐의 이유입니다. 당신 때문에 뭐뭐 한다는 표현이 됩니다. 네, 이 문장 하나로 고백이나 불만 등 다양한 표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You are the reason I am, 내가 존재하는, 이 비동사로 존재를 설명하죠. I am의 이유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You are the reason for my happiness 라고 한다면 당신이 나의 행복의 근원이야,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줄 수도 있고요. 혹은 넌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이야 라고 한다면 You are the reason I'm stressed.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reason for 다음에 어떤 명사형 때 행복이라든지 뭐 어디 그런 방문이라든지 그런 걸 설명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어 동사의 완정한 문장을 You are the reason 다음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뭐 고백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나쁜 것들을 불만을 할 수도 있겠고, 네, 다양하게 변형시켜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배웠던 표현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했죠. 네, 그만큼 아름다운 표현이 없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기보다 내가 존재하는 그렇게 할 때 I 그 다음에 존재하는 비동사 am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You are the reason I am. 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아름다운 석양이 내려앉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지친 하루를 어루만져주는 푹신한 이불 속에서 때로는 따뜻한 때로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영화 속 한 장면을 만나보세요. 하루 1분 감성영화. The first day I met Bryce Lusky, I flipped. 내가 브라이스를 처음 만난 순간 나는 사랑에 빠졌다. 2010년도에 나왔던 영화 Flip, 그 속에서 찾은 명대사입니다. 새로 이사온 미소년 브라이스를 보고 첫눈에 사랑을 직감한 7살 소녀 줄리. 솔직하고 용감한 줄리는 자신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만 브라이스는 그런 줄리가 마냥 부담스럽습니다. 줄리의 사랑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기를 6년. 브라이스는 줄리에게 받은 달걀을 쓰레기통에 버리다가 들키게 되고요. 화가 난 줄리는 그날부터 브라이스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가신 그녀가 사라지자 브라이스는 오히려 정같지 않게 줄리가 신경 쓰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확 뒤집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flip. 사랑에 빠진 순간을 이렇게 잘 표현해주는 단어가 또 있을까요? 이 영화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한마디 명대사와 함께 해보세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영화 표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라고 했죠? 처음에 The first day I met Bryce Lusky 라고 했습니다. 네, 그 처음 순간, 어떤 처음 순간이죠? Bryce Lusky를 만난 처음 순간. 네, 이 구조가 반대입니다. 이 반대가 되는 영어 구조, 이 어순에 여러분들은 이제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네, 어떻게 하냐면 네, 저와 함께 매일 영화 대사를 하나씩 외우면서 그 표현을 같이 익혀가시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첫 번째 날, The first day. 어떤 첫 번째 날이죠? 내가 브라이언 러스키를 만난. 그래서 I met Bryce Lusky 라고 했습니다. 그 만났다는 순간 자체는 지금 만난 게 아니고 어떤 과거의 한순간에 그때 만났으니까 이 과거의 한순간에 뭘 했다라는 의미인 단순 과거형을 사용해 주면 됩니다. 보통 뒤에 ED를 붙여서 표현해 주는데요. 좀 불규칙하게 변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만날 때마다 익혀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만나다라는 의미의 meet는 만났다라고 하면 met, M-E-T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브라이스를 처음 만난 순간이라고 한다면 The first day I met Bryce Lusky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어떻게 됐대요? 그리고 나는 사랑에 빠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네, 뭐 I fall in love 등등 이렇게 표현해줘도 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말해줬어요. I flipped. 네, flip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휙 뒤집다 혹은 휙 뒤집히다 라는 상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라면 뭐 flip it over 넘겨라 혹은 그는 몇몇 주요 쟁점에 대해서 입장을 번복했다. He did a flip up on several key issues. 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사랑을 의미할 때 사용했습니다. 네, 우리도 좀 마음에 드는 연인이나 정말 이상형을 보면 좀 다르게 표현하지 않나요? 뭐 고개가 휙 돌아갔다라던가 정말 사랑에 빠졌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등등 다양한 표현인데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Love라는 말을 사용해 줄 수도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도 있구나, 아 괜찮다 라고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 플립을 보면 아 어떤 말인지 충분하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I flipped. 나 확 뒤집어버렸어.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 단어도 중요하지만 그 단어가 어떻게 사용됐나, 어떤 상황 문맥 속에서 사용됐는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표현을 달달 외우시는 것보다 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사용됐구나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시면 더 유리할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상형의 남자를 딱 보는 순간 내 마음이 뒤집혀버렸어. 그 말은 내가 사랑에 빠져버린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저의 설명만으로도 네, 충분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내가 브라이스를 처음 만난 순간 사랑에 빠졌다. 정말 사랑에 빠진 듯한 느낌으로 아주 절절하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면 되죠?
The first day I met Bryce Lasky, I flipped.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사람이 없다면 뭐 치킨으로 예를 들어도 되겠죠. The first day I met chicken, I flipped. 네, 평생 치킨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이 양념치킨을 먹어본 겁니다. 난 치킨을 만난 순간 나는 그냥 뿅 가버린 거야. 아우, 사랑에 빠졌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예를 사용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뭐 그대로 사용해주는 것도 좋지만 내가 이런 식으로 바꿔 말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충분히 말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이 QR코드를 타고 가시면 이 두 주인공의 첫 만남 장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영화를 전부 보기 힘든 분들은 네, 이렇게 짤막한 영상이라도 보시면 이 표현을 확실히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아름다운 석양이 내려앉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지친 하루를 어루만져주는 푹신한 이불 속에서 때로는 따뜻한 때로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영화 속 한 장면을 만나보세요. 하루 1분 감성 영어. 너여서 고마워. 2015년도에 나왔던 영화 스누피 그 속에서 찾은 명대사입니다. 쟤는 살만 좀 빼면 예쁠 건데 안정된 직장만 있으면 딱 좋은 신랑감인데 말이야. 그냥 있는 그대로 좋아해 주길 바라는 건 아직도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어른처럼 철없는 바램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너여서 고맙다는 이 표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being you. 네, 뭐라고 했죠? 맨 처음에 Thank you for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표현은 그냥 감사한 게 아니고 뭐뭐에 대해 감사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마운 일을 당했을 때 그냥 고마워 라고 얘기해 주는 것보다 아 그걸 들어줘서 고마워, 아 기다려줘서 고마워, 아 도와줘서 고마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내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네, 뒤에 명사도 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사에다 ing를 붙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상황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부탁을 거절당했을 때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면 Thank you for nothing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요,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당신의 도움이 굉장히 고맙겠죠, 그럴 때는 Thank you for your help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나를 위해 기다려 줘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말해 줄 수 있겠죠. 네, 이런 경우에는 동사 wait에다가 ing로 붙여서 Thank you for waiting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어요. 네, 뭐 다가오는 뭐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또 기념일에 누군가 선물을 줬다면 Thank you for your gift 이런 식으로 당신의 선물에 대해 감사한다고 얘기해줘도 충분히 좋은 표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 영화 스누피에서는 그런 어떤 이유 없이 단순히 너여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상태를 의미해주는 비동사를 사용해서 being you, 단순히 너여서 고맙다는 사실을 전달해주고 있죠. 네, 이거만큼 기분 좋은 말이 또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해봅니다. 또 누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네, 너여서 고마워 어떻게 한다고요? Thank you for being you. 네, 주변에 소중한 사람이 있으면 어떤 이유를 붙이기보다는 단순히 그냥 그 존재, 당신이 있어서 혹은 너여서 고맙다는 말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for being you. 네, 이렇게 너무 딱딱하게 얘기하지 말고요. 조금 더 리듬을 타서 Thank you for being you. 네, 이렇게 살짝만 느끼하게 혹은 조금 이 리듬을 주면서 얘기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전달하는 영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석양이 내려앉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지친 하루를 어루만져주는 푹신한 이불 속에서 때로는 따뜻한 때로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영화 속 한 장면을 만나보세요. 하루 1분 감성 영어.
My true disability is not having to be in a wheelchair. It's having to be without her. 내 진짜 장애는 사지마비가 아니야. 그녀 없이 살아야 한다는 거야. 2011년도에 나온 영화 Untouchable 1%의 우정, 그 속에서 찾은 명대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없는 괴로움이 스스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엄청난 장애보다 더 괴로운 일인가 봅니다. 어쩌면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가 가장 불행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닐까요? 이 영화를 잘 설명해주는 이 한마디 명대사와 함께 해보세요. My true disability is not having to be in a wheelchair. It's having to be without her. 내 진짜 장애는 사지마비가 아니야. 그녀 없이 살아야 한다는 거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영화 대사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문장의 주인공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문장의 주인공은 내 진짜 장애가 되죠. 그 내 진짜 장애는 My true disability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ability 하면 어떤 능력이나 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데 this가 붙음으로써 반대, 부정의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disability 하면 뭘 하지 못하는 것, 장애라는 느낌까지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장애는 어떻게 되죠? 어떠한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it's not having to be 라고 하고 있습니다. have to에다 진행형의 느낌을 살려줌으로써 좀 더 집중하고 강조하는 느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it's not having to be, be 동사를 넣어서 어떤 상태로 있어야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휠체어 안에 있는 in a wheelchair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이 인의 느낌이 어떤 경계선 있는 내부, 울타리 안쪽의 느낌이 있는데요. 이 휠체어 안에 있다는 건 이 휠체어 안쪽에서 계속 속박당하고 거기에 갇혀 있다고 해서 어떤 사지마비 느낌까지 표현해 주는 거죠. 단순히 in a wheelchair 한다면 뭐 다리가 아픈지 아니면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르지만 이 영화의 맥락상 이거는 사지마비가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 이런 표현도 중요하지만 어떤 맥락 같은 것도 알아두면 좋겠구나. 그래서 표현 하나만 가져와서 이건 뭘까요? 라고 하면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 그냥 인과 wheelchair 느낌을 살리면서 계속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계속 가보면 It's having to be without her 이라고 있습니다. It's having to be, 그것은 어떠한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죠? Without her, 그녀 없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표현을 완성시켜봤는데 여기서 disability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무능이나 무력이나 장애 등을 표현하는 건데요. 뭐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에는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handicap도 있습니다. 이 표현을 사용해서 영어 문장을 만들어보면 I have a slight disability 하면 나는 아주 작은 시각장애를 앓고 있어요 라는 말이 되고요. 아니면 청각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한다면 I have a hearing disability 이런 식으로 중간에 단어를 넣거나 빼거나 아니면 다양하게 바꿔서 말해볼 수도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대사를 저와 함께 같이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제가 중간중간 끊어서 할 거거든요. 천천히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주인공부터 가볼게요. 주인공은 나의 진짜 장애입니다. 영어로는 My true disability.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My true disability. 내 진짜 장애가 어떻다고 했죠? 뭐뭐한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It's not having to be. 한 번 더. It's not having to be. 어떤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니죠? 휠체어 안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되죠? In a wheelchair. 한 번 더. In a wheelchair.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번 붙여볼게요. 첫 번째부터 My true disability. 어떻게 됐죠? It's not having to be. 세 번째, In a wheelchair. 이런 식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사를 막 암기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생각해 주시고 이 상황에 맞는 말들을 내가 말한다 라고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볼게요. My true disability is not having to be in a wheelchair. 두 번째 문장, 그것은 뭐뭐한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야. It's having to be. 한 번 더. It's having to be. 그녀 없이. Without her. 한 번 더. Without her. 붙여볼게요. It's having to be without her.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쭉 얘기해 볼까요? My true disability is not having to be in a wheelchair. It's having to be without her. 자, 그렇다면 오늘 배웠던 문장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true disability is not having to be in a wheelchair. It's having to be without her. QR코드를 따라가시면 Untouchable 1%의 우정 예고편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이 영화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아름다운 석양이 내려앉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지친 하루를 어루만져주는 푹신한 이불 속에서 때로는 따뜻한 때로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영화 속 한 장면을 만나보세요. 하루 1분 감성 영어. 'You can force someone to fall in love.' 넌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지는 것을 강요할 수 없어. 2007년도에 나왔던 영화 슈렉 3 그 속에서 찾은 명대사입니다. 몇 번의 사랑을 떠나보내고 나면 알게 됩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사랑에 빠지는 건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란 걸 말입니다. 이 영화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한마디 명대사와 함께 해보세요. You can force someone to fall in love. 넌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지는 것을 강요할 순 없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대사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하고 있죠? You can force someone. 넌 누군가에게 강요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force는 강요하다, 뭐뭐 하게 만들다 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머니가 저에게 공부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군대에서 상사가 밑에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 전부 다 force를 사용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force somebody 라고 어떤 사람을 얘기하면 누구에게 뭐뭐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혹은 나의 관심을 강요한다 라고 하면 to force your attentions 가 되는 거죠. 특히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요, 어떤 정신교육에서 높으신 분들이 이제 초빙해서 와서 교육을 듣는데 그때는 절대 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상사분들이 너희들 눈 진짜 깜기만 하면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청자에게 앞에 나온 이 강사분들에게 관심을 강요받게 되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넌 누군가에게 강요할 수 없어. You can't force someone. 뭐뭐 할 수 없다는 말을 can't로 표현했죠. 이제 무엇을 강요할 수 없는지만 뒤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여기선 사랑에 빠진다고 했으니까 to fall in lov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to는 굉장히 편리한 접착제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마실 물 아니면 따뜻한 날씨를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공원에 갔다, 이런 식으로 좀 리을이 들어간 문장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영어에서 to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to fall in love 이렇게 하면 사랑에 빠지는 것을 강요할 수 없다. 네, 강요하는 거하고 사랑에 빠지는 것 중에 이제 좀 더 나중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랑에 빠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to를 사용해서 to fall in love 이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fall in love는 사랑에 빠졌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영화라던가 이제 노래 같은 거에도 fall in love 하면서 이런 노래들이 많죠.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래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잘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넌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지는 것을 강요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you can't force someone to fall in love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네,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두 개로 나눠서 해볼게요. 넌 누군가에게 강요할 수 없어. 두 번 얘기해 볼게요. You can't force someone. 한 번 더. You can't force someone. 사랑에 빠지는 것을. To fall in love. 한 번 더. To fall in love. 자, 뭉쳐서 두 번 얘기해 볼까요? You can't force someone to fall in love. 한 번 더. You can't force someone to fall in love. 네, 이렇게 얘기해봤으면 감정을 좀 담아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얘기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느끼하고 우스에찬 표정으로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You can't force someone to fall in love. 넌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지는 것을 강요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영화 슈렉 3를 보면서 이 명대사를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아름다운 석양이 내려앉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지친 하루를 어루만져주는 푹신한 이불 속에서, 때로는 따뜻한, 때로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영화 속 한 장면을 만나보세요. 하루 1분 감성 영어. She's all that. 그녀는 정말 끝내준다. 1999년도에 나왔던 영화 She's all that. 그 속에서 찾은 명대사입니다. 당신은 그냥 말이 필요 없는 사람, 구구절절한 설명이 필요 없는, 내겐 너무 완벽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표현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저와 함께 이 표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간단하죠? She's all that. 통째로 외워주시면 되는데요. 조금 더 느낌을 살려보면 Be all that 라고 하면 모든 것, 그래서 끝내주다, 굉장히 매력적이다 라는 느낌까지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not, 부정하는 느낌을 더해주면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 그다지 좋지 않고 별로다 라는 의미로 사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She's not all that 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별론데, 별로 좋지 않은데, 이런 느낌까지 살려줄 수 있는 거죠. 영어 문장들을 보다 보면 내가 아는 것 같은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장들은 그냥 가볍게 지나가곤 하는데요. 하지만 진짜 내가 안다고 하는 거는 내가 사용할 줄 알고, 누군가 그 말 했을 때 들을 줄 알고, 그것도 적재적소에 그렇게 할 줄 아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She's all that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끝내주는 사람 앞에서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 그거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번 따라 말하기도 하고요, 그 느낌을 살려보기도 하고, 아니면 내 입으로 설명해 보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과정들을 거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김미어 픽처 플리즈라는 책에서 이제 다양한 학습 방법들과, 그리고 어떻게 문장을 접근하면 좋은지, 이 문장이 완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 여러 가지 정보를 더했는데요. 이 모든 게 우리가 영어 대사 혹은 영어 문장들을 잘 가져오기 위한 방법입니다. 네, 저와 함께 한 문장씩 매일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그냥 넘어가는 것도 좋지만 혹시 시간이 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1번부터 쭉 보면서 복습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행동입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그냥 날아갈 수 있는 문장들을 한 번 더 붙잡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효율이 늘어날 거예요. 복잡하게 하기보다는 그냥 나왔던 문장들을 한번 쭉 보면서 한국어 문장 보고 영어로 한번 말해보거나, 아니면 그 대사를 정생각 안 나면 듣고 말해보거나, 아니면 그 대본을 보고 말해보고, 이 정도로도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한 1, 2주에 한 번씩 정도 시간을 내셔서 꼭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그렇게 한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정말 끝내줍니다. You are all that.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자, 오늘 배웠던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She's all that. 네, QR코드 따라가시면 이 She's all that에 나오는 Kiss Me라는 OST와 함께 영상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시는 분들은 한번 영화 시청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석양이 내려앉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지친 하루를 어루만져주는 푹신한 이불 속에서, 때로는 따뜻한, 때로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영화 속 한 장면을 만나보세요. 하루 1분 감성 영어. I hope you realize that you're trying to keep your distance from me. In no way it lessens my affection for you. All your efforts to keep me from you will fail. 난 내가 아무리 나에게서 멀어지려 해도 너에 대한 내 사랑이 변함없을 거란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 내가 어떤 노력을 한다 해도 실패할 거야. 2014년도에 나왔던 영화 안녕 헤이즐, 그 속에서 찾은 명대사입니다. 늘 산소통을 생명줄처럼 달고 다녀하는 소녀와 하나의 다리로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소년의 사랑. 어쩌면 사랑은 사랑해야 이유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사랑하지 못할 이유를 극복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요? 사랑에 빠지는 일은 나도 모를 어느 순간의 마법이지만,
사랑을 이루는 것은 오랜 노력이랍니다. 이 영화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한마디 명대사와 함께 해보세요. I hope you realize that you're trying to keep your distance from me. In no way lessens my affection for you. All your efforts to keep me from you will fail.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대사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죠? 그래도 이 의미 단위별로 천천히 하다 보면 전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께서 나의 명대사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것부터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I hope you realize that. 나는 네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 I hope라고 한다면 두 손을 모아보세요. 한번 이런 느낌입니다. 어떻게 바라거나 희망한다는 느낌을 I hope로 줄 수 있습니다. 이 realize가 깨닫다는 느낌이니까 나는 네가 깨달았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I hope you realize 라고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that 뒤에 문장을 더해줌으로써 어떤 점들을 깨달았으면 좋겠는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나는 깨달았으면 좋겠어. I hope you realize that. 자, 뒤에 거 연습해 볼게요. 네가 아무리 나에게서 멀어지려고 해도 You're trying to keep your distance from me 라고 했습니다. Try to 하면 막 노력하고 막 시도해 보는 거죠. You're trying to, 넌 노력하고 있죠. 어떻게 노력하고 있죠? Keep your distance from me 라고 했습니다. Keep distance 하면 어떤 거리를 지키는 거예요. 거리를 유지하고요.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고 거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멀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from me, 나로부터 계속해서 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you're trying to keep your distance from me 라고 한다면 네가 아무리 나에게서 멀어지려고 해도 계속 거리를 유지하는 거니까 가까이 오지 않고 멀어진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뭐 정확하게 100% 그렇게 맞아떨어지지 않지만 아 이런 느낌으로 사용됐구나 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영화나 사랑, 속삭임 이런 것들은 뭐 100% 이렇게 딱딱 들어맞게 얘기하기보다는 좀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네가 아무리 나에게 멀어지려 해도 나와 거리를 계속 유지하려고 해도 You're trying to keep your distance from me. 한 번 더 You try to keep your distance from me. 세 번째, 너에 대한 내 사랑이 변함없을 거란 걸. 네,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In no way. In no way가 가장 앞에 나오면 결코 뭐뭐하지 않은 겁니다. 조금도 뭐뭐하지 않은 강한 부정의 느낌을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결코 뭐뭐하지 않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하지 않을까요? 여기선 뒤에서 lessens my affection for you 라고 했습니다. lessens 하면 어떤 강도나 중요성 같은 걸 줄이다는 느낌이고요. affection은 애정입니다. 특히 이성에 대한 애정을 affec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lessens my affection for you 하면 너에 대한 내 애정, 내 사랑이 준다라는 느낌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in no way랑 붙여서 너에 대한 내 사랑이 조금도 줄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계속해서 변함이 없는 걸 말해줍니다. 다시 해볼게요. In no way lessens my affection for you. 한 번 더 In no way lessens my affection for you. 마지막 네가 어떤 노력을 계속한다 해도 실패할 거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의 모든 노력들, all your efforts, 어떤 노력들이죠? 나와 거리를 유지하는, to keep me from you. 네, 앞에 나온 거 기억하시나요? keep distance 하면 어떤 거리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keep me from you, 너와 내가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느낌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된다고 했죠? will fail, 앞으로 실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 너의 모든 노력들 All your efforts 이 너와 나의 간격을 유지하는 To keep me from you 어떻게 되죠? Will fail 실패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두 번 같이 얘기해 볼게요. All your efforts to keep me from you will fail. 한 번 더 All your efforts to keep me from you will fail.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 약간 하나씩 짚고 가자면 try to라는 표현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어떤 뭘 하려고 노력한다는 느낌이거든요. 다양한 상황에 자주 사용되는 만큼 네, 관련된 말들도 열심히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을 청한다고 하면 try to sleep, 계속 잠을 자려고 시도하는 거죠. 또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자꾸 잊어버리려고 한다면 try to forget,
그리고 가려고 한다, try to go. 그 다음에 침착성을 잃지 않도록 해봐라고 사람들한테 조언을 준다면 try to remain calm. 그리고 다시 떠올리려고 한다, 기억을 더듬는다고 하면 try to recall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표현들 같은 거는 우리가 주변에서 내가 많이 사용하는 거 위주로 연습을 해 주신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배웠던 표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깨달았으면 좋겠어. I hope you realize that. 네가 아무리 나에게서 멀어지라고 해도 You're trying to keep your distance from me. 너에 대한 내 사랑이 변함이 없을 거란 걸. In no way lessens my affection for you. 네가 어떤 노력을 계속한다 해도 All your efforts to keep me from you will fail. 실패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한 문장씩 여러 번 연습해 주신 다음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오늘 했던 표현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hope you realize that you're trying to keep your distance from me. In no way lessens my affection for you. All your efforts to keep me from you will fail. 이 영화와 잘 어울리는 Try to Remember 이라는 팝송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물러나고 다음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